크게 치셔야 돼요. 자, 아직이요? 네. 지창수님 그러면 박수 함성을 크게 주세요. 아셨죠? 정말 이 하늘을 찔릴 정도로 여러분이 저분의 목소리보다 크셔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함성과 박수. 지창수님. 예. 안녕하세요. 왜 그지 같은 게 나와?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저 정도 아니고 매력 있고요. 정말로 눈웃음을 사사사사 치시면서 박수가 적어가지고 아 그래서 안 나온다. 내가 대신 나가. 아 그런 거야? 박수가 적다고? 고봐요. 고봐. 여러분 돈 달라고 안 하잖아. 그치요? 박수 치는데 돈 들어? 안 들지요? 자 박수 합니다. 다 같이 지참수님 예. 아이고 내가 신발로 대가리를 찍을까 어쩔까. 아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얼렁얼렁 보고 집구석 가야 되는데 시부랄라면 왜 자꾸 나오고 지랄해. 아이고 우리 단장님도 빨리 되져버리라고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공연할 때보다 박수가 더 많이 나온다. 다시 한번 소리꾼 만담꾼 지창수님 예! 가자! 왔구나!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세상에 찰나지도 못한 이 얼굴을 보시기 위해서 시가 말해도 못 나가고 그저 오줌 말해도 못 나가고 물 나오기도 못 나가고 지창수 때문에 시장들 아시겠네요. 차렷 경례 시장들 아시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시장 하시기든 말씀하세요. 국수를 좀 삶아드릴까요? 아, 가늘고 삶을까 굵은고 삶을까. 자 항상 여러분의 사랑으로 커나가는 지창수입니다. 제 나이는 17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아저씨가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항상 여러분 가정마다 행운을 주시고 가정마다 만복을 깃드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박수를 치신 분만 그렇게 하십시오. 박수 안 하도 안 치신 분은 오늘 돌아가셔도 돌아가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쳐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사랑 속에 커나가는 지창수입니다. 아 품바 대부로서 품바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리꾼으로서 난타 모든 것을 제가 또 여기를 연구해서 만들어서 여러분의 후배들이 많이 제을 복고살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부터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노래부터 인사드리죠. 추억의 수야곡 갑니다.
자리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창수가 오늘 이마산에 올 때 큰 기대를 했건만 기대가 어긋났어. 왜냐면 손님도 많이 오시고 박수 소리도 크게 나오고 재창도 좀 더 크게 나오리라 생각했건만은 술이 술탄동 물이 훌탄동 저희 집에 핏받으러 왔는지 전부 다 입이 뚱나발 돼가지고 날 잡아먹으라고 차담한 거고 있고 재창은 간 곳이 없고 박수 소리도 그러네. 차렷 경례. 박수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전부 다 입이 붙지 않는지 재창하면 어디가 더 나나. 차렷 경례. 아이고 진적이 좀 그러지. 옆구리 질고 절박이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형님 누님 고모 당숙 사부인 할 것 없이 박수치고 제청하신 분들 울연 다가더라도 감기 몸살 듣지 마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 하옵시고 우리 아들 딸 자손들 사업가들 사업도 잘 되고 과부 양반 호래비도 생기고 호래비 양반 과부도 생기고 자손 문화 고민하는 분들 자손도 섬겨주고 그저 치매 중풍 걸리지 말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여기 있는 지창수가 다시 한번 주권 올려드리오리다. 나무아미타불 간세험보살 아멘. 자 이번에도 노래 한 곡 더 나가는데 내 청춘을 누가 돌려줄까. 청춘을 돌려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누님. 이걸 뭘 이렇게 주시느라고 앉아도 괜찮아요. 참 얘기 좀 마산에 와서 내 머리 털라고 이거 처음 받아보네 오늘. 그리고 참 이 색깔이 좀 누르나니 이거 색깔이 좀 염색이 잘못됐냐 이거 어떻게 뭐 이 새끼 고마워요 누나 사람은. 이 돈 한 푼 두 푼 주시는 돈은 쟤들이 모아서 쟤들이 쓰는 게 아니고 복구노인들 불쌍한 분들에게 시주하는 돈이고 여러 가정 아들 딸 자손들에게 잘이라고 하나님한테 부처님한테 시주하는 돈이니까 주려면 빨리 줘. 안 줘도 괜찮은데 좀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리고 돈 없으면 가는 게 나아. 그래 형님 누님 편안하게 감히 가세요. 그래요 돈 없게 생겼지. 고름고리가 시원치 않네. 남기기 힘들 것 같아 얘는 고름고리가 아무래도 이상하겠지. 이왕 이렇게 또 했으니까 노래 한번 더 나갈까요? 자 그러면 자 신투머리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아 이분이군 개털만 왔나봐.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죠 이 동네는. 그래 앉아도 괜찮아 부담 갖지 마라. 아, 이걸 줌으로써 내 가슴이 쫙 열리어. 왜냐면 이 돈이 뭔지
이것 때문에 나도 여기 마산에 왔거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야. 이건 내비로도 강아지 새끼도 물어가지도 않는 이 돈.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게 구려 마지막을 맞다고 박수 한번 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이란 게 시조하겠습니다. 내 이 동네에서 한 장만 받아봐서 원이 없겠네. 어쩌면 가정이 쫙 버리고 앉아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고 다리 좀 오물려 심줄 댕겨. 그래. 받아와. 고마워. 지금도 그 옆집에 살아. 고마워.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좋은 돈이네. 돈 된 돈 무슨 돈 이 돈 한 장을 받아 성이 많은 국가지 저려 저주나 둥둥내 사랑아 돈돈돈돈돈 돈이야 돈 무슨 삼촌이 맞지 성에 아니 뭘 자꾸 좀 이게 자꾸 주면 또 곤란해지네. 왜냐면 자꾸 주면 또 버릇이 나빠져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옳지 고마워. 예, 고맙습니다. 이거 저 정말 큰 존재를 안에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그쪽은 쳐다볼 거 없다. 아이고, 우리 누나도 한 장 준다. 고마워요, 누나.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도 그, 예? 열심히 해요? 아, 그래. 돈도 안 주는 새끼들이 제일 떠들어요. 지금. 우리 저 부두뜬 가죠. 초상집이 가봐. 초상집이 가나, 우리 잔치집이 가면은 부두뜬 많이 내고 가시면 간다, 온다, 말도 없어. 그런데 돈도 쪼개 주는 사람이 제일 떠들고 지랄하거든. 바로 저 새끼가 그렇거든. 아이고 죄송해요 형님. 예, 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 웃자고 하는 얘기. 오늘 밤 내가 여자로 태어나면 한번 줄게. 그런데 앞으로는 못 줘. 뒤로 줘. 야 노란 종이 하나 나왔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른 고마워. 역시 노란 종이 좋기는 좋다. 야, 이걸 야, 속이다 놔야 돼. 앞으로 저 새끼들 훔쳐가니까. 예, 고맙습니다 형님. 자 그리고 아 제가 미국을 갔어요. 제가 미국 LA 가서 공연을 하는데 코코놈이 저한테 반했어. 제가 진원의 안경이었던지 내가 여자로 보였던 모양이 자꾸 꼬시더라고.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고. 그래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도 한국 코리아 남성이다 그러는 게 믿지 않는 거야. 믿지 않으면 우리 단둘이 한번 가서 벗어보자. 호텔에 가서 벗어봤지. 벗어보니까 한국 거나 미국 거나 똑같아. 똑같기는 똑같은데 틀린 점도 있어. 내가 뭐가 틀리냐면 한국 건 뽀얀한데 미국 거는 이게 시커먼. 그러면서 그녀 콧놈이 그래 나보고 그래. 야 우리 한국 계신가 미국 계신가 시험을 한번 해보자고. 처음에는 뚝뚝 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지니 날 보고 삐삐 주중자에다 물 좀 떠다가 옆에다 놓자고 거기다 한번 걸어보지. 그래 줄라면 홀랑 먹고 주더라고. 네가 먼저 걸어라 그랬더니 지가 먼저 걸자마자 피. 나는 걸고서 한 30분 동안 있었지 뭐야 그랬더니 과연 한국에 세다고 그래. 에이 박수 안 치니까 나도 아니 뭐야 뭐 에? 야 거기는 크다. 야 맞아. 어? 뭐 이렇게 아이고 야 깜짝 놀랐네 시발 보고 어이 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 놀래버리. 그런데 예예 이야 야 심 좋다. 그런데 좀 뭐 말이 나와 하는 얘기입니다만 길기만 길었지 심하리가 없다 나. 에이 박수 안 치니까 박수 안 쳐. 또 아, 이런 얘기를 해야 또 양념을 쳐야 재미납니다. 아, 저는 소리꾼으로서 이 나라의 국제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국제평화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공인으로서 인간문화재 또 시창소 소리꾼은 정말 천가지 만가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고 품바 대부로서 소리꾼으로서 그래도 각 나라에서 인정을 받아야 그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잘나가는 나훈아 씨도 그 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창소 못난 지창소는 국제평화상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을 만한 인정이 되글랑 함성소리. 이 동네는 물건이 이상하네. 청천에 이쪽은 물건이. 자, 그러고, 자, 그러면 이 양기 또 나왔으니까. 자! 여봐라, 우리 칠갑산 한번 하는데, 가만있어, 칠갑산이 어디가 들어가냐, 한번 봅니다. 여기, 네? 어디? 아, 이게 아니, 칠갑산이 여기, 내가 여기 어디 들어가는 건지, 예? 청양 넘어가면 칠갑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천양 꼭 줘? 그 지랄하고 염려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 보면 칠갑산이 어디가 들어있는데 내가 이걸 찾아봐야 돼. 그러면 여기 딱 보면 이렇게 딱 남겨보면은 칠갑산 여기 나오는 거야. 딱 가면 글씨 잘하네. 보면 딱. 자, 칠갑산! 여기 와 찾았네. 여보 미안해. 사랑하고 항상 건강 고마워. 눈물 날. 형님 쉬하러 가요? 아무데나 버리고 오세요. 그래요. 나 아까 나 재미난 거 구경했다. 뭐 그래봐. 세상에 남자들은 술 한잔 먹으면 왜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뒤로 빠지대.
그래 맞아 그렇게 그러더라고. 근데 자꾸 뭘 누구를 찾아. 형제야 형제. 그러더니 오줌을 씨를 넣는데 남자는 앞에가 눈이 있으니까 대고 넣잖아요. 근데 막 털잖아. 나 우리 누나들 터는 거 오늘 마산에서 처음 봤어. 아니 거짓말 아니라 나 오늘 내 깜짝 놀랐잖아. 그래 참 궁둥이가 얼마나 이뻤던지 뽀얀하니 아주 누님이 한 40대 넘었어요. 그런데 한번 그래 나 그걸 안 쳐다볼 건데 이상하게 쳐다봤기 때문에 해필이면 내 옆에서 그걸 이제 볼일을 보다가 근데 앉는데 어쩌면 남자들은 그냥 소변 보면 앞에다 놓고 조종을 하잖아. 여자분들 눈이 없잖아 뒤에. 그렇게 이름을 까고서 그냥 아무데나 푹 앉아. 그런데 꼬챙이 있을까봐 큰 걱정이야 나. 아이고 아침에 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혹시나 뒤에 뭐 있나 잘 알고 이게 만약에 키잖아요. 이렇게 키면 이게 이제 이러면 돌려드려도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아니 뭐가 이렇게 찌르는 거야. 뭐 이게 길어 씨발 이게 뭐가 아무 죽었는 씨발. 아 그걸 왜 그렇게 길게 해놨어 그래. 그거 작게 좀 해놔요. 예?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게 다 이렇게 웃으면서 사는 거야. 자 이제부터는 자 멋지게 인생을 멋지게 살면서 자 제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뭐 이렇게 자꾸 쳐다봐. 이거 건들지 마라. 이거 건들지 마라. 뭐 돈 떨어졌대. 이거 뭐 밟았나 씨발. 이거 발 씨발. 아이 역시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래. 돈 떨어졌다고 여기 올려놔. 잘 올려놔. 아 여기다 올려놓으니까 안 되겠다. 여기다 이 바람결에 날려가서 여기다 놔야 되겠다. 그럼 그리고 한 장 더 있어? 주머니 있대. 얼른 가져와. 여기 야, 오케이. 아유 얼른 가져와. 주머니다 다 넣대. 할때 가서 해라 했어. 그럼 남자야 그럼 맞아. 그럼 이거 보려고 그래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그러고 저러고 아 님의 등불이라는 노래가 참 가사 내용이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가수들이 님의 등불 가사가 내가 좋다 보니까 니 거다 내 거다 소송이 그려 있어요. 님의 등불은 딴 가수 노래가 아니고 요 지창수 노래입니다. 어디 가도 누가 뭐라 하거든 큰 소리 한번 치세요. 그거는 네 노래가 아니고 지창수 노래다. 꼭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곡가가 누구냐면 김정훈이라는 분이고 스님이 저에게 만들어줘서 저를 가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했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나 제가 홍보를 많이 했고 제가 미국한 사이에 이걸 남들이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님의 등불이 한 여인을 두고 만든 노래입니다. 원조가 있고 창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창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창으로 창조가 나가죠. 그런데 이 님의 등불을 한번 들어보실까 생각하는데 박수 한번 치실까요? 아, 그래서 님의 등불 제 노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얼굴이 받쳐주잖아. 얼굴이 이쁘잖아. 봐봐. 뭐 밉상은 아니잖아. 이, 나 이쁘다는 분 함성 소리? 못생겼다는 분 함성 소리? 너는 죽었다, 씨. 얄밉지, 얼마나 안지. 왜냐면, 그리고, 남자나 여자는 너무 크면 징그러워요. 이렇게 아담아야, 우리 고 아저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조그만 아이 참 멋있지. 이게 생긴 거 보여. 옷도 이제 돼지같이 생겼잖아. 그죠? 볼품없잖아. 그리고 저녁에 사랑 한번 해봐. 배나오고 뚝뚝 무겁기만 하지. 그리고 사랑을 할 때도 품 안에 딱 안겨야 맛이 나거든. 그래요. 이때 어쨌든 웃고 사는 겁니다. 이제는 아들, 딸, 자손들한테 눈치 보고 살지 말고 그런 소리 짓고 사세요. 이제 고생했잖아. 아들, 딸 그저 공부시켜. 그럼 치닫거리 하다 우리는 남은 건 병백이 안 남았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박수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돈도 좀 쓰시고 놀러갈 때 그냥 놀러들 가시고 좋은 옷도 좀 해보시고 인생 마쳐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어제 인생길이 참 허망한 것이 뭐냐면 엊그저께 내 친구가 네 마리가 죽었어. 왜냐? 그렇게 애끼고 똥디고 그냥 꼼생을 하다가 한 놈은 저 등산 갔다 오다가 미끄러져서 비빔탕으로 갔지. 응? 뭐야? 누가? 고마워요. 아유 참, 예,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놈은 장기 두다가 서로 싸우다가 심장병으로 죽었지. 한 놈은 여보 우리 아이들 여행 보내놨으니 단둘이 있으니까 여보 우리 사랑가나 나눕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주문 뭐하니? 시동도 안 걸리는데 그 소리에 속고받아가지고 그래 어쨌든 시동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올라가고 봅시다. 올라갔는데 시동이 걸리란 말이지. 배우에서 죽었네. 그래 죽은 사람은 불쌍한겨. 아이고 울면서 여보 바구니 좀 가져와냈고 그 노란 바구니. 아이고 여보 미안해. 고생 하다가 세상에 10년이 넘도록 당신 먹을 걸 먹었나 입을 걸 먹었나. 아이고 고생 하다가 날 남겨놓고 이렇게 떠나가버리면 나는 어찌 살아요. 대한민국 댕겨봐도 진짜 우는데 박수 치는 데는 마산패기였구나. 명사십리 해당하야 꽃이 진다 서름하라. 명년 춘삼월이면 꽃도 피고 잎도 피건만 우리 인생 속에 한번 죽어지면 열두맥기 꾹꾹 묶고 풍만산천 가기 전에 마지막 가는 길에 얼굴 실컷 말아 영의기간 왕영우태 제진결에 영결중천 낚아서 관 속에 집어넣어서 우질 쾅쾅하고 영구차에 몸을 실어 여보 미안하오 당신 남기고 나 먼저 떠나가네. 당신 남기고 나 먼저 간다니 목이 메어서 못 가겠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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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한 이시간 남자. 그래, 나 깜짝 놀래. 내 평생에 죽으러 가는데 박수 치는데 천반 바빴고, 세상에 죽으러 가는데 우산 쓰고 나오는 저 우리 저 간장밖에 없구먼 그래요. 그런데 명사십리 해당하여 꼬지진다 서만아, 이렇게 떠나면 다시는 못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내 건강 내가 챙기며 아이들한테 쉽게 떨지 말고 큰 소리 치고 사시고 어쨌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빌어마지 않습니다. 제가 예,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상여 공연을 한번 여기서 띄울까 생각해요. 여기 큰 상여를 못 띄우고 여기서 한 여섯 분이 모실 수 있는 꽃상여를 맞춰서 여섯 분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분이 모시게 조그만하게 붙여서 여기는 큰 상여를 못 띄우고 여기서 한번 띄울까 생각 좋다는 분 함성 소리. 그래서 아 여기 여 상여 공연을 띄우면서 지를 닦읍니다. 제가 참 한스러운 그런 눈물 나죠. 눈물바다가 됐기라 생각하고 저는 상여 소리에 인간 문화재가 또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아, 자 그러면 조금 이따 하기로 하면서 한 곡 더 땡길까? 정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여러분 좋아하시는 제가 노래한 곡도 하는데 자 우리 무정한 사랑 갑니다. 나 처음 봤네.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저 아이 저분이 또 나왔는데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들어가? 다리가 짧아서 못 들어갈 것 같아. 누님 고마워요. 앵콜? 앵콜? 아 그래요. 그렇지.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 들어가서 들어가. 왜 이렇게 자꾸 나와? 이거 수상하네, 여기 좀. 들어가세요, 단장님. 뭐 할 말 있어요? 깡통 처리 가래. 깡통 처리 들어가래. 불꺼불 나가. 아니요, 단장님한테 그러면 불꺼버려요. 손길이 지랄 같더라고요. 아니요, 단장님, 한 번만. 저 새끼도 똑같은 새끼네, 저 새끼도. 뭐, 그러면 단장님 안 됩니다. 그래야지. 너도 갖다, 거기도, 그리, 와이로 먹었냐, 이 새끼야? 아, 아직? 예. 우리 선배님. 예. 더 남았어요, 우연히. 더 남았어. 근데 선배님 숨 좀 한 번 돌리라고 한 김에. 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뭐, 참 그러지요. 하기는 그래요. 제 계란대 맞추려면 힘들어. 왜냐면 비싸요. 제가 저 그래도 이렇게 생겼어도 갑옷이가 나가는 놈이거든. 아니요, 진짜 이 각소리도 아니고 마지막 박수 한번 치죠. 한번. 그래서 진짜요. 목욕도 많이 나가요. 목욕탕 가면 전만한 새끼들 나가다녀요. 아니요, 그건 맞아. 근데. 아, 제가 저 사실 우리 형님 누님들이 사실 그러네요. 에, 저를 이렇게 보시러 오셨잖아요. 네. 그래요. 저 네, 선배님한테도 요즘 창도 배우고 있어요. 어, 그럼 창도. 선배님이 가르쳐 준 거 한번 해 볼까요? 네, 한번 해 봐. 박수 한번 쳐줘 봐. 병신 달파 매우원들로 배고 아니 나는 처음에는 글을 써다게 나올 줄 알았더니 뭐 가다가 구리기 담는 거 하는 소리가 나와. 그래 이 창은 에이. 배에서 아니, 나와서 아, 선배님 뭐, 노래잖아요. 이 그렇게 하세요. 해보세요. 선배님 물건 팔고 하세요. 어쩐지 수상하다. 그런데 맞아 그죠? 저 그 좀 말씀 좀 나는 나 이걸 그런 건 대해서 몰라요. 겨울에 이 겨울 좀 날씨가 많이 춥다는데 그래 물 좀 안 그럴까? 겨울에 물 좀 안 그럴까? 아니 물 좀 얼른 갖다 드리는 새끼들아 말하고 있을 때. 그 선배님한테 대우를 해야 돼. 요즘에 각설이들이 못하잖아요. 선배 없이 후배들이 클 수가 없어요. 우리 선배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 부르자는 거 온다고 해가지고 배운 거야. 맞나 안 맞나? 대답 안 하라. 맞나 안 맞나? 아직 졸았나? 그래서 겨울에 쓰라고 복종 갖다 자, 다 같이 박수 세 번 시작. 졸지 마시고. 박수 치라면 딱 쳐보세요.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돈 나왔는데? 참새! 이티니! 원, 투! 저 돈 나왔어! 차지! 누가 보고 그랬어? 누가? 돈 나왔어, 이 새끼야! 돈이 문제야, 누가? 차지! 뭘 자요? 잠은 뒤지, 뭘 그래?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여러분들도 좀 배워야 되는 사람들. 그럼, 아이고, 고마워, 그럼. 그렇지. 자지, 그럼 안 자지, 그래야 돼. 자지, 잠을 안 자지. 자다, 이 말이야. 그럼 안 잔다, 이 말이야. 자지! 마이크가 좋아요. 저기 하고 왔네요. 이것입니까? 예, 예. 아, 이거 저 탤런트가 선전하는 거네. 예, 예. 백화점에서. 백화점에서. 아, 이거. 무궁채. 아, 이거 말씀. 입고 있으면요. 아, 올겨울에 나무 너무 춥답니다. 예, 예. 네, 그랬구나. 네. 알았어. 그 차고 계세요? 선전할 동안에 쉬어야 되니까. 발열 내이라고 요거 있잖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촉감이요.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위원님.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서 안 좋은 거 이거 한번 쭉 여기 누구냐 한번 향기야. 향기. 모델도 들 수 있나 보지? 쭉 이거 누구 한 명도 갖고 쭉 한번 만져보라고.
게다가 이 촉감이 아무리 내가 좋다고 얘기해도 이 옷은요 자기가 만들어 촉감이 특히 속옷 비와 비와 어? 비와도 입는 거잖아. 비와도 괜찮아요. 그래 비 안 맞아. 쫙 바뀐 사람. 그리고 비도 여기는 얼른 없었어. 그래서 저기 잠깐 지나간 비야.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저 모델 고화자가 입어봅니다. 자, 잘 봐보세요. 폼 나죠? 저 거기 쭉 저래들이 지나가 쑥쑥쑥쑥 지나가. 면 촉감 살다 보여 하자야. 내복 팔아먹으려다가 동맹이 내가 참 이쁘다. 그거 가려 어딜 아, 뭐 앞에가 뭐 툭 튀어 아, 저희가 저희가 파라산 하는 거예요. 파라산은 네, 탄력성이 좋고 사이즈가요 우리 저 여성분은 사이즈가 우리 하자가 55 사이즈인가? 55 사이즈부터 99 사이즈까지 쫙 다 맞아. 한 사이즈. 다 사이즈별로 맞으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예. 이렇게 우리 하자가 날씬하죠. 날씬한 사람도 탄력 몹시, 몸매가 나잖아요. 군대기는 좀 재수, 오리 군대기는 재수 없어. 내리요, 그러면. 저 형님 봐봐라. 눈구멍이 계속 군대기만 쳐다보려고. 그래서, 요거, 백화점 가면 3만원 팝니다. 우리 얼마 줘요? 만원 줘. 만원. 그리고 이건 여성용이고 남성용. 남성용은 회색 하나. 회색 하나. 남성용은 회색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성용은 그거 불알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저. 그래서 차라리 그걸 넣지 말고. 우리 저 직장 선배님이 우리 저 고하자고 일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엄청 좋다 그런 거. 네, 그렇게 편하고 같이 하고 한 번만 밥 한 번 겪어봤으면 손본이라고 이거 먹고 와야지. 그래서 요거 우리 저 어머님들 겨울 이번에 나 빨리 추위가 빨리 온다 그러니 일단은 한번 쓰어버려도 만원 값어치. 그래서 여러분 한 바퀴 돌 테니까 우리 선배님 대신 쇼 하기 전에 노래 한 곡만. 예 그러세요. 예 노래 좀 재미난 걸로 넣어줘봐. 예, 그래서 그래요. 우리 예. 사장님 남자 거 남자 거 여자 거 이렇게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사이즈는 내가 한 뭐 예. 허리가 뭐 한 50 이상 되면은 조금 불편하겠죠. 그 이상은 프리사이즈로 싹 다 맞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있는 대로 가주세요. 개수 많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어제 저녁에 잠깐 드리고 오늘 라디오 한번 드리고 해서 아니 여보세요? 네. 손 좀 나가 드리다가 없으면 내 팔자라거니 생각하세요. 그만 주세요. 갑시다. 전화 말아 딸랑 말아 자 남자 여자 아무개나 주시면 됩니다. 멋진 인생
막 오셔가지고 그래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어.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선배님 응? 이제 비 와도 돼요. 물건 팔았으니까. 그래 비 와도 돼. 그래. 비 비. 저 예, 봉지 하나씩 드리세요. 그래. 그리고 예, 저기 들려 얼렁 들려. 그리고 돈 나왔을 때 얼렁 빼서 그거 들어가면 다시 안 나와. 그, 생각할 여유를 주지 마. 그 남자 거는 남자 거 사이즈 얘기하면 남자 거는 그 110원 입은 사람 비 안 온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라지 비 안 온다고 그랬죠. 미디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로 맞췄기 때문에 늘어난 세습판이기 때문에 110, 막 120 사이즈 입은 사람들은 안 맞아요. 하나 제가 뭐 내복 줘요? 어디요? 제가 제가 사이즈 입어본 게 제가 허리가 36이에요 저한테 라지 입습니다. 이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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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너 오늘 월급날이지? 그거 못 팔으면 월급 주지 마, 쟤. 예? 얼굴만 이쁘면 뭐 할게요? 얼굴이 이뻐가지고 선배님 저희 몸 팔러 가요. 몸 팔러 가요. 몸 팔러 가요. 그, 나는 거기 아직 가지 말랄게. 네. 가지 말랄게. 자꾸만 좀 앞으로 드리라. 하는 짓이 이쁘자. 다 팔았다. 월급 줘라. 하나 남았어? 그 하나 마저 드립니다. 여기 저, 예, 그, 예. 누룽지 만 원어치 줄래? 뭐 내복 파는데 누룽지가 나나. 예, 예. 그리고 이걸 쨍긋쨍 묶게 된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저기 좀 봐라. 쟤는 어디 입이 뚱나 발려가지고 저런 게 안 보파는 거예요. 선배님. 예? 정신 없으니까 노래 한 곡 더 할 거예요. 그럴까요? 쇼 들어가죠. 그렇지 뭐. 그래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번에 노래 한번 불러드리고 이번에는 이 난타. 모든 난타 공연과 여기를 지금부터 한바탕 부서대고 불효자는 겁니다. 공연이 부서대고 제가 정말 오늘 좀 벗고다 왜 해피 왜 거기다 뒤를 대고 지랄하고 지랄 아 이거 그 비우니까 이 왜 그래 이상해지네 아니 나 얘 때문에 미치가 아니 맞아요. 하필이면 거기다 들이대고 지랄이야 우리 선배님 나이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된다고 거기다 들이대고 그러게 말이야 지금 65이요 지금 65 좋아하네 17살 이 새끼야 저 새끼 웃기는 새끼네 그리고 박수 한번 치세요 얘는 인상이 없지 이상하게 생겼냐 미주가 지생겨가지고 우리 집에 제대로 생긴 게 하나도 없지 선배님 아니 이번 생긴 게 미주같이 생겼어 얘는 어떻게 아니 저, 제가 진짜 그래 아니 너 보고 그런 리가 있나 스님한테 그런 리가 있어 아니 진짜 아니 스님 아미 저는 스님한테 그러죠 힙합 전공한 사람이 힙합 힙합? 힙합 해봐 시작 네가 먼저 살자고 이 옆구리 귀엽지 요강 들고 빼고 아니 뭐래 어찌 한다고 스님 아미타불 가르세운 보살 그 백열차 애꾸 좀 집어넣어봐요 그 백열차 몸을 실컷 옛날에 우리가 기관차 기차 타고 다닐 때는 정말 인정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석탄 떼고 연기 붓고 하는 기차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요즘은 어? 하고 그냥 슉 날아가는 요즘 뭐 그런 기차가 생겨 근데 옛날 그 기차 소리 한번 들려볼까요? 애꾸 좀
들어가는 거예요. 굴 속에서 나오는 소리요. 내려가는 소리요. 다 왔어요. 마산역이요. 서울에 원행 열차 옛날에 이런 기관차가 갈 때는 좋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 지금은 또 이 마산 앞바다, 큰 부산 앞바다 새벽에 들려오는 큰 배 지나갈 때마다 백구동 울리는 소리가 재령스럽게 들리죠. 소리 옛날에 기운 말 타면 달고지 소리가 지렁설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또 정미소면 아침 새벽이면 구슬프게 들려오는 그 발전기 어디가 누나? 지금 그렇게 급해? 이따 가도 되는데 시간 아직 남아있어. 그럼 살펴가세요. 그 발전기 돌린 뒤 함성 소리가 안 나면 이제 안 돌아가거든. 요즘 다 돌아가는 거야. 대사이요 풍년주가 웃으님 사랑이요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 한번 가면 언제 또다시 마산에 찾아와서 인간의 구성을 만들었을까 얼씨구나 기와자 눈에 아니 놀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런 제가 이 소리를 태뱅이 타령 각도 무당꽃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각도 소리를 제가 다 합니다. 강원도 정성아리랑 저 천안 가면 천안 상거리 능수야 보더라 제모실이 쳐서 정늘어졌구나 애로와 죽구나 성하더구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세요. 자 그러면 그만할까요? 더 할까요? 그만하고 이제 여기 더 들어갈까요? 그럼 함성소리
저기 소방님 조금 이따 나와요. 울지 말고 박수 한번 치세요. 저기요 계속 가는데 아까쯤에 그 내일 팔았는데 이렇게 안 팔리더라고요. 뭐 또 풀풀하고 장구가 좋아. 장구 장구 아빠 장구 장구가 좋아. 장구 장구가 좋아. 준비하는 동안에 그 아까 그 내일 판 거 별로 안 좋아요. 그거 중국산이야 못 써요. 그냥 차라리 그거 살 돈 있으면 치솔 사. 맞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 입으면 찢어져. 반품은 안 됩니다. 3일 이내에 이 신청을 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대신 요 칫솔은 집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요 요 칫솔을 팔아주면은 이 칫솔 좋은 거 써보신 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떤 좋은 점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요 칫솔을 팔아주면은 이거 대기업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여러분이 팔아주면은 그분도 도와주고 우리도 남아요. 이거 팔고 10원도 뭐 100원 남은다 10원도 안 남은다 하면은 사기꾼이에요. 이거 안 남으면 우리가 미쳤다고 이거 팔겠어요? 이거 10개 하나에 1000원꼴 만원 받으면 되게 얼마 남겠어요? 9천원 몇 개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 저 이번에는 정말 장구 우리들이 치는 거는 그냥 육장면에 가닥에 받쳐서 대충 치르고 우리 그 지참부 선배님은 들어보세요. 진짜 장구 치지 않으신 분들은 소리 들어보면 다 합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칫솔 얼마요? 만원. 우리 장애인분도 도와주고 또 우리도 먹고 삽니다. 남아서 일단은 하나씩은 또 팔아주시고 내복 안 사신 분들 하나씩 팔아주세요. 조금 있으면 겨울 돌아와요. 선배님 안 팔리면 치지 말아요. 좀 이따 앉아 계세요. 팔고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았죠? 많이 팔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내일부터 얘기하면 공연을 너무 잘하니까 시골에 뭐 물건이 안 팔려. 그래 내가 갈게 그럼. 내가 갔으면 좋다는 말 박수 치세요. 이거 안 갔다고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 함성소리. 선배님 만약에 이 칫솔을 팔아가지고 안 팔리면 그냥 가세요. 올라가세요. 그래요? 가지 뭐. 그리고 이제 만 원씩 끌어야지. 이거 진짜 협박이에요. 네 협박. 이 무대는 내가 버릴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이 내 권한이에요. 유일하고. 알았죠? 아, 그래야지. 팔아달라고 또 말 좀 하세요, 선배님. 네, 이렇게 마이크도 안 나오는 게 또. 그리고 가만 있어. 예, 네, 돈들 꺼내요. 쟤네 안 보인다. 내 체면 봤어요. 돈들 끄세요. 꺼내요. 그리고 자리세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혹시 돈이 없다 그러면 일어나세요. 세 손님밖에. 왜냐면 잘했어요 선배님. 좀 더 좀 진하게 하세요. 아이 그런 건 안 돼. 고맙습니다. 없으면 반지 팔으세요. 반지를 빼면 드릴게. 자 여기부터 드려. 자 감사합니다. 가자.
가져와 가져와. 그렇게 가져오면 절대 안 사시는 거야. 그리고 네 얼굴 보고 누가 사거냐 시골은 안 된다. 줘봐 줘봐 이리 줘봐. 그렇게 파는 거 아니야. 물건은 내가 저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봐가지고 돈 있는 누나들 형님한테 그냥 이걸 그냥 맡겨. 그냥 이걸 떨이로 이 돈 받지 마. 그냥 가져. 이건 이게 뭐 그냥 돈을 받고 그래 이거 갖고 있어 이렇게 가져와 이 새끼야. 뭘 돈을 받고 그래 이게 돈 없어. 그냥 드리는 거야. 떨이는 원래 여기다 갖다 놔. 가만 있어. 그거 두 개 남았지. 이거는 우리 형이 모자 쓴 형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저 돈 받지 마. 그리고 어디 사는지 누군지 모르니까 기약금을 다 만 원씩만 받아.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면 못 베겨. 그렇게 하는 거요. 그렇지. 고맙습니다. 인사. 그렇지. 아, 돈 안 꺼내면 3년 재수 없는 거 알지? 그렇지. 그래요. 네, 저 그래요. 저 돈 떨어지면 그렇지. 저기도 드리. 그 이거 뭐 이게 선배님. 예? 이거는 저기 사모님 주문할까요? 그래요. 그래요. 노란 사모님. 노란 사모님. 돈 만원 끊어. 돈 받아. 돈 받아. 야, 아버지 장바 팔아도 돈을 나는 것 같아. 비싼 장바야 저게. 저거 우거지 장바라고 저게. 노란 장바. 그거 하나 남은 거 그거 못 팔면 죽어. 세관으로 받았어. 그래. 그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선배님 하셔도 돼요. 안 하고? 어? 아니 하라고 하라고. 나 안 하고 가려. 고민을 하셔도 된다고. 아니 우리 좀 가수가 좀 준비하고 있잖아. 빨리 옷 딱 갈아입고. 우리 MBC KBS 이번에 돈나. 그래 그래? 어. 자 그러면 하지 뭐. 예? 저기 이거 우리 저 선배님 그 1월 11월 9일까지 저희들이 하는데 같이 가도 되겠죠? 이순수 덕분에 내가 있거냐? 이거 나무지기는 가도 좋다는 얘기야. 함성 소리 안 나면 나 안 할 거야. 아 장군은 아 이 좀 전라도 충청도 전라도 말 억양도 틀리듯이 이 지방마다 이 말 억양도 틀리듯이 이 가락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뭐 같다죠? 신적이 사지 시골한테 그래 형님 고마워. 저기 형님 갖다 드려. 어, 형님 몇 개 드려? 한 개? 만 원어치 지 난 5만 원어치 달라는 줄 알고 왔다. 그래 형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술 한 잔 쓰고 그럼 시술은 역시 좋은 거예요. 근데 전라도 경상도 에, 충청도 가락이 틀리죠. 전라도는 육자배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걸 딱 애꿀을 살짝 넣어줘. 나나나나 충청도는 이런 자심산들이 삼체가 있죠.
겁니다. 가자! 19일까지 끝나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고생하시는
저 나이를 정치해서 지금 나이가 65. 안 믿기죠? 어, 소리 까랑까랑 하잖아요. 벌써 나는 목소리가 가가지고. 힘도 좋아요. 와, 보통 이만 발 막 발차기 쫙쫙 올라가잖아. 안 올라가. 선배님! 발차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발차기. 발차기만 쳐. 야, 빗기업 달라요. 태권도가 3단, 웬만은 7단이야. 그리고 콩오가, 그리고 강가인 10단. 관념은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하고 또 이제 우리 가수분은 또 오늘 마지막 시간에 너무 늦게 하면 서울까지 올라가야 돼서 자기 홍보하러 왔는데 우리 한 세 곡만 하고 다음에 여러분이 보고 싶은 사람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